자, 이번 시간이 87페이지죠? 오늘 이제 특강 마지막 시간인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못 끝냅니다. 그죠? 다 끝내면 못 끝내고, 못 끝낸 부분은 제가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요. 아마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이나, 영상이 올라가겠죠. 그죠? 화요일이나.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뒷부분까지 제가 싹 정리해서 끝내드릴 거고요. 참고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10강 이상은 찍어야 된다는 거, 10강 이상은 강의가 진행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87페이지죠. 자, 일단 물건이 무주물과 유주물은 아니에요. 뭔가요? 주인이 없는 물건은 무주물, 주인이 있는 물건은 유주물인데, 만약에 주인이 없는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국가 소유가 되는 거죠. 만약에 무주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먼저 갖는 사람이, 먼저 점유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하고, 무주물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에 하는 거죠. 자, 조심할 것은 무주물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자주 점유여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주물이 둘로 나뉜 거죠. 유실물과 매장물이죠. 자, 유실물은 6개월간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유실물 습득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취득하면 되고 자주 점유할 필요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매장물의 경우에는 1년간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매장물은 발견이죠. 점유를 취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합이죠. 부합의 개념이라는 것은 물건끼리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누구의 소유자가 되느냐, 요 문제인 거거든요. 일단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합 당시 가액의별로 공유하거든요. 조심할 것은 혼화에 대해서도 물건끼리 섞인 경우에도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따라서 물건끼리 섞여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합 당시 가액의별로 공유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와 수목이죠.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는 부합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다만 지상권이다, 임차권이다 같은 남의 땅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는 부합되지 않으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수목의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부동산과 부동산이죠. 대표적으로 증축된 경우죠. 자, 증축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따라서 증축된 부분은 원래 그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그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동산을 증축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부분은 임대인 건물의 소유자 거가 되는 거죠. 다만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소유권 귀속되고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작물입니다. 농작물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권원이 없어도 부합되지 않고요. 또 명인 방법 갖추지 않았더라도 부합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무단으로 남의 땅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명인 방법 같은 거 갖추지 않았더라도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소유죠. 자, 이제 박스를 정리해 보자고요. 자, 일단 의입니다. 자, 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가 되고요.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가 되고,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동수유는 뭐가 되는 거죠? 공유가 되는 거죠. 자, 물론 공유는 지분이 있고요. 공유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공유지분을 처분하거나 공유지분의 담보로 설정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물론 공유지분 상속되고요. 공유물의 분할도 자유롭습니다. 이에 반해서 합유는 지분이 있긴 하지만 합유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합유분은 분할할 수 없음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공유나 합유나 같아요. 공유나 합유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하고요.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자, 이에 반해서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 우리가 총유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을 처분한다. 아예 문제되지 않고요. 지분이 상속된다. 아예 문제되지 않고 목적물을 분할한다. 아예 문제되지 않습니다. 총유는 뭐가 없다고요? 지분이 없는 거죠. 또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사원증의 결의를 통해서 하고요. 특히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사원청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기본인 거죠. 꼭 숙지해 두셔야 되고. 자, 이제 기본인 내용인데, 자,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다. 따라서 공유 지분권을 이유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게 되는 거고요.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특히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만 설정이 되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가 다 설정이 된 거고요. 특히 이런 저당권은 공유물의 분할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에 대한 권리요? 전부에 대한 권리인 거죠. 자, 사례를 좀 잊지 마셔야 되는데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인 거죠.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각 지분이 2분의 1. 둘 다 과반수를 넘지 못했죠. 만약에 제3자가 이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불법으로 등기하고 있다면 갑이나 을이나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 및 전부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 하고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다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지분 범위 2분의 1을만 청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 중 1인인 갑이 점유하고 있을 때 을이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최근에 판례 변경을 통해서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만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을 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도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을 때는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변경된 판례 대응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례인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이 3분의 2,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자,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를 넘었죠. 이런 경우에 갑이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을은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게 되는데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를 넘었으니까. 다만 을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또 문제되는 것은 갑이 제3자에게 사용 수익을 허락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단도로 병과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이때 을은 요 병, 임차인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에게 임대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할 수 있는 거죠.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를 넘었다면 을에게 사용 수익을 허락하는 것은 적법하고 병은 적법한 권리자인 거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갑에게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두 가지 사례 꼭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어차피 공유에 대해서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고 요 사례가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공유물의 분할이죠.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무리 길어도 5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이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등기가 필요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로우니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분할하자 그러면 다른 공유자는 거부할 수 없고요.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인 거죠. 분할하자 그러면 반드시 분할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할할지는 당사자 간에 협의가 있어야 돼요.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협의 분할이라고 하는데 협의 분할은 그것이 만약에 현물 분할이면 법적 성질이 교환이고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이면 법적 성질이 매매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이 공유자 간에 발생하고 교환 아니면 매매, 계약에 의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협의 분할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되고 이 재판상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이지만 법원이 경매를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재판상 분할도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재판상 분할 판결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등기할 필요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죠. 개념 뭔가요? 한 필지 토지를 특정해서 구분해서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갑과 을의 공유로 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해 결론은 뭐예요? 대내적, 자기들끼리는 분리된 땅이죠. 대외적, 제3자에 대해서는 공유다. 이게 결론인 거고요. 따라서 문제를 풀 때 만약에 갑과 을 두 사람이 등장하면 두 개의 토지를 별개로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문제 지문을 이해하시면 되고 병정무, 제3자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공유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용익물권으로 왔습니다. 자, 지상권이죠. 자, 지상권은 뭐냐? 건물, 수목,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고 물권이죠. 따라서 물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고요. 또 독립된 토지 사용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 소유권과 토지 사용권, 지상권은 별개 독립된 물권이기 때문에 부정성, 수반성이 없어요. 따라서 건물이 멸실되면 건물의 소유권이 소멸될지언정 토지 사용권, 지상권 소멸되지 않고요. 또 독립된 물권으로서 부정성, 수반성이 없기 때문에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담보,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권리는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강행 규정이다 이런 말인 거죠. 자, 지상권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두 가지입니다. 2년간이 아니라 2년분이다. 따라서 조금씩 안 낸 돈이 2년치가 되면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 해야 된다. 전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내가 못 받은 돈을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존속기간이죠. 자, 지상권은 체장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지상권은 뭐 지상권이든 뭐 구분지상권이든 모든 지상권은 영구무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체장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보장이 되는 거죠. 견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15년이,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5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가 되고요. 존속기간도 약정하지 않고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중간치긴 15년짜리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상권 소멸이죠. 자,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다면 철거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가 때려부신이 나한테 팔란 의미에서 지상권자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안 팔 이유가 없으니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이러한 지상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지상권자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되느냐? 아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소멸사유 중에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지 않고 갱신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지상권자 행사는 지상물 매수용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가 거부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니까 특별한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을 것. 두 번째, 갱신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경우면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특수지상권이죠. 자, 구분지상권이 개념은 뭔가요?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 설정하는 토지사용권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주의하실 두 가지죠. 첫째,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만약 그 토지에 이미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존재한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분묘기지권이죠. 일단 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또 최근에 변경된 판례가 있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분묘기지권의 개념은 뭔가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간수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일정한 발생 원인이 필요한데, 셋 중에 한 가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었거나 아니면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득 시효하거나 아니면 이미 토지를 거래하면서 분묘 처리에 관한 특약을 안 했거나 아니면 분묘가 있는 임야 토지를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요건으로서는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공분 및 시신이 존재해야 되고요. 효과입니다. 범인은
봉분,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공지까지 확장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분묘기지권은 이미 있는 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새롭게 묘를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쌍분 형태든 단분 형태든 합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약정기간이 있다면 약정기간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분묘기지권에 관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수거하고 봉사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몇 미터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 자, 변경된 판례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 시부터는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판례 변경을 했죠. 다시 말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한 사람에게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지료 청구가 있다면 언제부터요? 청구 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법정 기상권을 좀 정리해 볼 겁니다. 일단 이것도 어려워하시는데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간단한 거예요. 일단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므로 건물이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자, 일정한 사유가 총 5가지인데 우리가 기억할 건 3가지입니다. 자,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하나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라는 점이죠. 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건물이 있어야 돼요.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 저당권 설정 시에 건물이 있다면 무허가, 미득이 건물 상관이 없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야 돼요.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죠.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요. 기타 사유는 나머지 개념이니까 제외되는 것,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는데 환지처분 안 됩니다. 또 무효취소 해제 같은 원인행위의 실효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예외가 있긴 하지만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환지 처분, 무효 취소 해제 같은 원인행위의 실효, 또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들이 따로 판례로서 외워두셔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건물과 토지, 건물과 대지가 함께입니다.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할 수 없고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요? 함께 매매된 경우. 이거 외워두시면 문제 풀때 편해요. 그 다음에 건물과 대지의 공동조당 설정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일단 우리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었다면 그 후에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물과 대지의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성립 후 건물의 용도죠. 자, 일단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합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의 소유자인 갑은 이미 법정지상권이 취득됐으므로 새로운 토지 소유자인 정에게도 등기 없이도 자신의 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 갑이 요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넘겨줬어요. 그랬을 때 건물의 소유권 승계 취득한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느냐? 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 187조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 없지만 취득한 물권을 넘겨주려면 등기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지상권에 관한 설정 등기 없이 이전 등기 없이 건물의 소유권만 이전 등기해 준 경우에 양수인인 병은 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지 여전히 갑이 계속해서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병은 갑을 대위해서 을이나 정에게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아요. 다만 사용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지상권까지 정리했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말에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해가지고 나머지 초핵심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에 민법 암기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판례까지 정리해 드릴 거고요. 나머지 분들 정리를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 오늘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